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.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. 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솔트룩스라는 종목인데요. 일단은 시장이 5일선을 딱 갖다 붙이면서 마감이 됐거든요. 그러면 내일이 좀 더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결국은 여기서 급하게 양봉을 말아 올렸고, 그리고 나서 나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거야 라는 그런 욕심을 보여줬는데, 그 이후로 따라오는 애들이 그 욕심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은 그 욕심이 만족이 되느냐 아니면은 한풀 꺾이느냐, 그 결과물이 아마 내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여기서 단봉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, 이 단봉 조정 역시도 나쁘진 않아요. 여기서 5일선을 깨버리는 이런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, 이 양봉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유지하는 관점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뭐 어찌되었던 간에 시장의 흐름과 함께 지금 뭡니까? 솔트룩스도 얘가 지금 딱 5일선에 맞춰놨죠. 이게 우리가 선을 하나 딱 긋는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를 이렇게 지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일단은 우리가 지지 라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구간 라인과 5일선이 거의 비슷한 가격 라인에 있죠. 그리고 27,500원이라는 라운드 가격대가 또 이런 가격대 근처예요. 나름 의미가 있는 가격대에서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. 오늘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얘도 이 정도의 액션이 나왔던 거지,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얘도 여기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. 뭐 어찌되었던 간에 내일 만약에 5일선을 깨버리는 이런 시장의 음봉이 나오면 얘도 당연히 밀려 내려갈 거고요. 아니면 여기서 도지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양봉이 나와서 5일선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, 그래서 이 양봉의 의지를 이어가는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얘도 이렇게 밀리는 것보다는 확률상으로는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. 가져가 보자라는 거죠. 일단은 주가가 여기서 반등 나오고 눌림 받고 다시 한번 이런 반등이 나올 때 우리의 평단가를 돌파, 눌림, 반등 이런 거 기다려 보겠다라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천천히 가보셔도 될 것 같고, 월요일날 화요일날 보면은요, 오픈 AI 관련되어서 또는 삼성 AI 포럼 이런 부분들이 있긴 했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료가 소멸이 되었다? 이벤트가 끝났다? 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질까?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뭐 느낌표보다는 물음표가 조금 붙을 것 같고, 혹시라도 밀린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라인을 이탈하는 하락 구간이 나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. 얘가 여기서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짧게 조정 구간을 거치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조금 길게 조정 구간을 거치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 말뜻은 결국은 뭡니까? 여기 라인을 지키고 추세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전환이 될 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.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.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. 저 허브경제TV랑 단기 매매 진행을 할 건데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4개에서 5종목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. 기존에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도 반등 나올 때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시죠?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고민을 해보면은 혼자 사는 것보다 아무래도 저희랑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무료 종목 신청 바로 눌러주시고요. 저희랑 새로운 종목을 저희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매매해갖고 또 수익도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저희랑 같이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것 같은 한 주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.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뜻깊게, 조금 의미 있게 같이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